1.5룸에 신발장 4칸 보셨나요? 더 놀라운 거는 3룸 메인 욕실 크기에 샤워부스까지. 우리 집 주방은 LG 빌트인 냉장고, 드럼 세탁기, 가변형 식탁. 여기 공간이 부족하시다고요? 삼연동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은 이렇게 넓은 거실까지 준비해놨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옵션. 우리 집 주차장은 지상 3층, 2층, 호텔 로비 같은 1층, 지하 1층, 지하 2층까지 100% 준비해놨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인천 지하철 1호선 간석 오거리역 도보 5분 거리의 초역세권이고요. 간석 오거리역은 인천시청역과 한정거장 차이인데요. 인천시청역은 앞으로 GTX가 정차하게 될 예정이라 다양한 호재까지 노려볼 수 있는 위치겠죠.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무려 도보 1분 거리에 있어 초역세권과 동시에 초학세권인 현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하마트빌 라이언입니다. 집과부 계셨죠?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의 현장 한계동 112세대로 구성된 도시형 아파트입니다. 집과할 땐 하마티비, 집과할 땐 하마티비, 집과할 땐 하마티비, 하마티비. 집에 대한 모든 정보 하마티비, 우리 집을 찾아줘요 하마티비. 왕테라스 복층 빌라 하마티비, 신축 빌라 전원주택. 자, 1.5룸 실내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1.5룸인데 신발장이 4칸 들어갑니다. 신발장이 1.5룸인데 네. 크네. 그쵸. 네. 오, 이거는 뭐 우리 혼자 살면서 네네. 신발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렇죠. 여기다 다 수납 가능하겠죠. 아우, 컬렉션 만들겠다. 맞아요. 일가의 소돈 버튼은 여기 안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안쪽에 있구나. 네, 터치식으로 되어 있고요. 아래도 띄움시공 되어 있고 조명까지 갖춰가지고 앞에서부터 멋스럽죠? 그렇죠. 여기 안에는 욕실이거든요. 욕실 바로 이어서 볼게요. 오, 욕실이 욕실은 이게 샤워부스로 되어 있어요. 크네. 네, 그죠. 이게 1.5룸인데 이렇게 욕실이 거의 3룸 메인 욕실급. 그러니까요. 그쵸. 아메리칸 스탠다드. 네, 아메리칸 스탠다드 독이 들어가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 다 갖춰져 있고요. 선반까지 있어요. 안 보이죠? 거기서는 안 보여요. 아. 그렇게 가까이 보여줘야 될까? 이렇게? 네, 뭐 이거. 근데 이거 뭐 일반적인 거에서 이렇게. 이렇게. 네. 아래 봤죠, 선반? 그렇죠. 이런 거 흔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쭉 이어서 볼게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가 주방이에요. 이런 식으로 주방이 다 갖춰져 있고요. 네. 상부장도 있고 하부장도 다 넉넉하게 있고 여기는 뭘까요? 이게 냉장고겠죠? 그렇죠. 네. LG 냉장고로 되어 있는데 아유, 꽉꽉 찼네. 오시면은 제가 이거 캡슐 하나 드릴게요. 냉장고가 옵션으로 빌트인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가스레인지가 2구짜리. 2구짜리. 2구 들어가고 후드 있고 그리고 여기 드럼 세탁기도 옵션. 1.5룸에는 진짜 이 드럼 세탁기하고 냉장고는 필수 있어요. 그렇죠, 필수죠. 네. 그래야 이제 공간을 빌트인으로 해가지고 더 잘 뽑겠죠. 네네. 요거는 가변형 식탁. 근데 여기는 그냥 요거를 안 쓰는 게 좋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또 좋은 공간이 있어요. 여기서 네. 식사를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슬라이딩 3연동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은 여기도 거실 대용으로 쓰시면 돼요. 딱 보이죠? 쇼파월, 아트월. 해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넷플릭스 보면서 식사하시고. 3인 쇼파 충분히 들어가네요. 그렇죠. 네. 여기 공간 한번 재볼게요. 네. 자, 여기 가로폭이 2m 15. 2m 15. 네, 여기 세로가 2m 65. 아, 2m 65. 네, 여기 길이가 되기 때문에 TV, 쇼파. 그렇죠. 여기서 상표 놓고 식사. 그렇죠. 그리고 밥을 먹으면서 뷰도 감상까지 할 수 있어요. 여기에 한몫하네. 그렇죠. 와. 여기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뒤에가 만월산이거든요. 와, 여기 한몫하네, 여기. 저기 산자락에 고등학교 있고, 중간에 중학교 있고, 그리고 여기 앞에가 초등학교까지 다 갖춰져 있어요. 초, 중, 고. 그렇죠. 네. 아, 1.5룸인데. 네. 오, 요거 사이즈 잘 나오고 뷰가 너무 좋다. 그렇죠. 그리고 창호는 KCC. KCC. 네, KCC로 되어 있고, 삼성 시스템 에어컨 무풍으로 또 들어가요. 오, 에어컨까지? 그쵸. 요거 하나 켜놓으면은 다 시원해지겠죠? 그렇죠, 1.5룸이니까. 1.5룸이니까 네. 충분히 가능하죠. 이제 안쪽은 안방이 사이즈가 널널해가지고 여유있게 퀸 사이즈 침대 둬도 되겠죠? 그러니까 1.5룸이 일반적인 네. 1.5룸 사이즈의 방보다는 조금 더 커요. 그렇죠. 네, 조금 더 커요. 여기 사이즈 한번 재볼게요. 여기 가로, 세로가
2m80이에요. 2m80이면 안방 사이즈 치고 네. 약간 1.5룸 치고는 진짜 큰 거야. 그렇죠. 1.5룸이면 2m80씩이면은 뭐 네, 여유 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여기 방에서는 어떻게 배치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다용도실이 있네. 그렇죠. 안방에도 이렇게 공간이 나와요. 여기다가 세탁기 두시면 되고요. 세탁기는 아까 줬잖아요. 아 그러네. 아니, 그 기계적으로 죄송하지만 여러분 보면은 좀 기계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저기가 작은 드럼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제 큰 사이즈 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아... 저 같은 사람들. 아 그래요? 네. 통돌이라든지 이런 거 두면 딱 좋겠죠. 또 안쪽에는 실외기랑 보일러실이거든요. 이렇게 네, 아래에도 짐 같은 거 살짝 넣을 네. 수가 있겠죠. 근데 혼자 사시는 분들은 짐을 많이 안 갖고 다니세요. 혼자 사니까 혼차박, 홈캠핑 이런 거 하실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캠핑짐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뭔 소리야. 자 지금까지 1.5룸 실내 다 보여드렸는데요. 여기는 지금 두 개 남아있거든요. 아... 여기랑 아래 뷰도 괜찮고 네. 여기 거실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1.5룸에 네. 저는 이렇게 큰 창들이 많은 데는 극히 많이 못 맞습니다. 봐서. 답답한 곳도 많은데 네. 여기는 이렇게 잘 돼 있고요. 자 중요한 분양가 말씀드릴게요. 분양가는 1억 중후반이에요. 어우 가격이 괜찮은데? 괜찮죠. 자 중요한 실입조금 말씀드릴게요. 실입조금은 저희 하마TV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두 세대밖에 안 남았잖아요. 네, 딱 두 개 남아 있습니다. 빨리 연락 주셔야 돼요.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1.5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하마TV의 라이언이었습니다.